참외하고 마늘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두 구 다 서산의 특산물인 거죠? 네, 그렇죠. 서산은 생강이 최고입니다. 마늘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서산하면. 아, 무슨 소리예요? 생강이 그리 낫죠? 아니요, 두 분 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서산하면 생강, 마늘 둘 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선 천천히 그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선 생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생강 잡다 한 잔 드려볼래요? 네, 어머, 센스가 있으시네요. 여기 추울 때는 따끈한 차 한 잔이 제격이죠. 우선 향이 정말 진하고요. 뜨끈한 이 차 한 잔 마시니까 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강 향이 진할까요? 서산 생강의 그 향이 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서산에 나오는 서산 마늘이 맛있는 이유도 비슷하지만 네. 먼저 서산장에는 비옥한 황토 평야가 넓게 펼쳐 있습니다. 물론 해양성 기후에다가 미나리 풍부하게 섞여 있는 서해안에서 해풍이 많이 불어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재배된 생강이기 때문에 물론 단단하고 향이 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모든 농산물은 환경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풍에다가 황토까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네, 또 다른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에는 재료랑 서산 특정 서산 토종만 생강이 있습니다. 물론 이 품종은 수입 품종보다 향이 5배 이상 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산 생강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생강하면 향이 좋은데 향이 다섯 배나 진하다고 하니까 네,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늘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앞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서산은 주로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토밭에서 자란 서산 재래종 마늘이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논에서 많이 재배하지만 우리 서산에서는 주로 황토밭에서 자란 마늘이기 때문에 맛도 진하군요. 네, 역시 진합니다. 또 황토밭에서 마늘이 잘 자라는 그런 요건을 갖췄군요. 네.